놀이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놀이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정말 오랜만에. 아, 이제 오랜만에 놀이터가 진짜 오랜만에 여유를 살짝 찾았습니다. 와, 진짜 고개가 안 돌아가고요. 어깨가 많이 아프다 보니까 고개가 움직이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너무 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요 아이들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은박지 단열재 저게 꽤 두꺼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햇볕을 보라고 아래만 해놨고요. 저기 비닐막 아래는 4겹, 비닐막 아래는 4겹, 위에는 2겹. 그리고 바깥에 기존에 있던 비닐막 또 보이시죠? 저 끈으로 묶어놓은 거. 그렇게 해서 이제 단열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벽에도 바깥에서 묶는 모서리 쪽도 이렇게 해놨고요. 또 저기는 원래 비닐만 해놨었는데요. 햇볕 많이 들어가고 비닐만 해놨었는데 이제 아래쪽은 햇볕 이제 겨울 동안은 안 보는 걸로. 저기를 비닐만 해놓으니까 너무 안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겨울 동안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냥 아래는 저쪽은 그냥 전부 저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거든요. 이쪽이 남쪽이라 남쪽에서만 해를 보는 걸로, 천장하고 남쪽하고만 해를 보는 걸로. 아, 저 위에 저렇게 물이 고여 있네요. 저기를 또 이제 네트망을 하나 갖다가 위에다 걸어야 되겠습니다. 위에다가 네트망을 하나 대야 될 것 같아요. 물이 안 빠지고 저기 고여 있네요. 그래서 겨울 동안은 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뭐 물듬도 좋지만 뭐 물 안 들으면 어때요? 그냥 이렇게만 봐도 예쁜데요. 이렇게 파래도 이쁘고요. 이렇게 빨긋빨긋 해도 이쁘고요. 또 이렇게 핑크별 요래도 이쁘고요. 다 예쁜 걸요. 뭐 그냥 립스틱 또 립스틱하고 비슷한 복덩이. 아,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놀이터가 오랜만에 정말 푸릇푸릇하기는 하지만 아침 일찍 올라와서 요 아이들하고 지금 눈 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호빗 예쁘죠? 호빗 옷 입혀주니까 겨울을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아이 이렇게 청옥도 옷을 입혔고요. 뭐 이제 추위에 약한 아이들은 몇몇 아이들은 옷을 입혀놨습니다. 그리고 추위에 괜찮은 아이들은 그냥 놔뒀고요. 요거 니크셔나 복륜금. 아유, 또 하엽이 안 떨어지네요. 요거 가운데서 하엽이 하나 생겼네요. 그리고 요 계속 분재합니다. 요게 뭐죠? 온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어머, 요거 이름표도 없네요. 이름표가 어디 있을 텐데. 어머, 이름표 빠졌나 봐요. 어머, 이름표가 없어졌어요. 아, 아래에 있네요. 벨타나가 여기 분재하는 거 보이시죠? 두 개. 여기 세 개. 하나, 둘, 셋. 여섯 개로 분재하고 있습니다. 여섯 아이로. 예쁘죠? 바로 푸릇푸릇하긴 하지만. 아모르파티. 이렇게 피멍이 들고 있고요. 여기 아모르파티도. 그리고 아가송처럼 오동통한 후레뉴. 이렇게 놀이터 아이들이 전부 이제 살짝 이뻐지고 있습니다. 빨리 한꺼번에 이뻐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올해는 이상하게 천정도 높여놨고요. 천정이 가까울 때는 천정에서 내려쪼는 빛이 참 강했거든요. 근데 이제 천정을 높이를 높이다 보니까 이제 그 빛도 강하지도 않고요. 겨울이라서 그런지. 그리고 요거 바닐라 비스 너무 오동탱이 예쁘죠. 그리고 요거 당인금 예쁘죠. 요거 고사옹. 요즘 놀이터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씩 물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물들이 다 말랐어요. 제가 물 주고 살충제 주고 한 지가 오래됐죠. 아레나스도 이렇게 물 들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래서 요거는 분지일까요? 해리와슨 또 분지하는 거 맞죠? 꽃대는 아닌 것 같아요. 해리와슨이 분지도 하네요. 와, 예쁘다. 그쵸? 예쁘죠. 포토시나는 물은 안 들었지만 이렇게 파릇파릇. 와, 예쁘네요. 매직쟁굴도 요거 천원포도 아이 하나가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오래된 아이예요. 살짝. 와, 그래서 놀이터 아이들이 요즘 너무너무 예쁩니다. 줄리아나도 이렇게 예쁘고요. 또 요 안에도 이렇게 아이들이 있습니다. 안에 있는데 겨울 동안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포개져서 이렇게 바짝바짝
복잡하게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위를 피해야 하니까요. 추위를 피해야 하니까 이렇게 지내면서 또 봄을 기다려야 되겠죠. 이렇게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요거는 골든글로우고요. 또 골든글로우 금을 보여드릴게요. 골든글로우 금 들여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예쁜 색깔입니다. 예쁘죠? 이렇게 예뻐요. 그래서 오늘은 놀이터가 조금 마음 편하게, 또 주말이라 또 바쁩니다. 오늘 영상 하나 담고는 또 바빠질 거예요. 놀이터는 주말에는 항상 바쁘니까. 아리에 그렇지만 오늘 아침 영상 담는 순간은 마음이 진짜 편하고 웃음이 절로 나오네요. 실루엣 이거 이게 뭐죠? 마루닐. 마루닐이 이렇게 번데기가 제가 마루닐을 좋아하는가 봐요. 마루닐을 또 사오고 이것도 천원포트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여기 아이들은 아이를 참 많이 품었어요. 요거 이두근생 둘인데 이렇게 식구들이 많이 늘었고요. 요거는 이제 한두식인데 여기도 아가들을 좀 이제 품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아가 이렇게 품기 시작했고요. 요거는 닐리시나, 요거는 팅커벨, 마가렛금. 팅커벨금이 아주 입에 붙었습니다. 마가렛금 맞죠? 네, 마가렛금입니다. 요거는 퍼플 딜라이트 잎.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는, 저기 모주고요. 여기는 다 아가들인데 이렇게 아가나 모주나 컸죠. 여기는 홍룡월, 요거는 백봉, 요거는 이꼬지 더블리로즈, 이것도 백봉 있고. 그런데 제가 어제 새벽에 12시 반인가 1시인가 시간도 몰라요. 막 자다가 빨딱 일어나가지고 온도가 몇 도인가 하고 또 올라와 봤거든요. 그랬더니 요 아이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요 아이들이, 와, 요 아이 너무 예뻐졌네요. 네온나이트. 야, 네온나이트 햇볕이 비쳐서 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네온나이트가 이렇게 또 입장 끝으로 물이 들고 햇볕도 보고 하니까, 축구하니까 너무 예뻐졌네요. 에케무스톤 하나 떨어져 나온 아이가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요거는 새벽별인가요? 무슨 별인가요? 아니, 여우별. 이두근생 손톱만 한 아이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여기는 핑크플로라. 요건 네드헌타지아. 너무 예쁘죠? 이렇게 벽에 매달려 있는 아이들도 저쪽에서 낮에 햇볕을 많이 봐서 그런지 냉이 입지 않고 잘 크고 있네요. 올펫도 살짝 분홍빛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고요. 백봉도 이렇게 많이 다져져서 예쁘고요. 당인도 천원포트 아이 하나가 아가들을 이렇게 많이 품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잘 안 보이네요. 위에서 보니까. 아무튼 천원포트 하나 아이가 이렇게 아가들을 많이 품었어요. 보이시죠?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조이가 요즘 너무 예뻐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 조이가 이렇게 예뻐지고 있어요. 와, 예쁘죠? 그리고 마큰다는 마커스 이렇게 예뻐지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오랜만에 놀이터가 마음 편하게, 이제 단열재는 다 대줬어요. 보온은 어느 정도는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7, 8도까지는 낮에 더 중열로 켜놓고 여아이들을 돌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정리를 좀 하고 분갈이 영상도 좀 담고요. 그리고 또 할 게 뭐냐면은, 이제 난로도 여차하면 난로도 틀어줄 수 있을 만큼 제가 준비를 단단하게 해놓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저 아래를 저렇게 다 은박지 보이시죠? 높게. 그리고 이제 아래로 햇볕은 이제 좀 바깥으로 해줬어요. 지금 비닐만 보이거든요. 저 안으로 다 묶어놔서, 안으로는 해줄 수 없어서 바깥으로 단열재를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오늘 놀이터가 조금 편하답니다. 오늘부터 또 놀이터는 주말에는 바쁘죠. 가족들이 다 집에 있어서 바쁘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요새 너무 예뻐지고 있는 아이. 요 아이는, 요 못노는 저하고 있은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새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제가 두 아이는 지인 댁에 하나씩 선물을 보냈고요. 요 아이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모주가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이제 사두근생을 제가 만들었었는데, 요 아이는 아직도 파랗죠. 사두근생을 만들었었는데 올여름에 하나가 가고요. 삼두근생이 되었습니다. 요 아이, 위 아이가 저 아이입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못노가 2년이 넘어서 너무 예쁘죠? 못노도. 요거 그 옛날에 5,000원에
4개짜리 2년 전에.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오랜만에 놀이터가 밝은 마음으로 진짜 이제 단열을 다 해주고 보온을 다 해주고 이제는 라디에이터도 어느 정도 어떻게 틀면 이제 된다는 걸 이제 조금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영하 8도가 넘어가면 이제 그때는 파세코 난로를 조금 기름 냄새가 심하긴 하지만 파세코 난로를 켜서 좀 훈훈하게 이 아이들을 잘 지키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요거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샤프테 몇 도군생일까요? 3도 4도 4도군생 4도군생인 것 같아요. 샤프테 4도군생 물은 좀 빠졌지만 너무 예쁘죠? 예쁜 노조 빨리 물들기를 바랍니다. 요 아이는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오랜만에 놀이터가 여유가 생긴 모습으로 영상 담아봅니다. 아 놀이터 아이들 너무 예쁘죠?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모든 유치님들 행복한 항상 웃는 주말 되시고 또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